네,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오로라입니다. 저 네. 오로라이고 오늘 조금 변동이 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가져왔을 때는 이제 매수가를 한 9,500원에서 600원 정도 이렇게 밴드를 잡아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변동이 나와서요. 지금 뭐 당장 뭐 많이 살기는 좀, 지금 당장은 쫓아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일단 매수가 잘 적어 두셨다가 한번 공략해 보시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크게 볼 것도 없습니다. 위아래로 한10% 내외로 손절가 목표가 잡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. 종목이 요즘에 이제 뭐 오늘 토박스 코리아나 삼성출판사나 오로라 이렇게 스마트 스터디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일단은 뭐 회사 자체로는 뭐 캐릭터 디자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로라를 보는 관점은 예전에는 뭐 어린이날 관련주 이렇게 보긴 했지만 스마트 스터디가 뜨고 나서는 오히려 핑크퐁 관련돼서 아기상어 관련돼서 보시는 게 제일 근접할 것 같고요. 핑크퐁 라이센스 사업 하고 있고 뭐 예전에 이런 것 아기상어 한참 떴을 때 오로라가 여기 사업이 부각이 된다 이런 뉴스가 받으면서 한 번씩 급등 나오고 물론 아마 급등세가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은 분명히 수익을 줄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. 또 어제 쿠팡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추후에 나스닥에 또 어떤 것들이 상장을 하는지 쿠팡이 상장한다고 했을 때뭐 동방, KCTC, KTH 뭐 여러 포장주들까지 급등세가 나타났던 것처럼 다음에도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뭐 쿠팡처럼 큰 이슈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스마트 스터디는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고 지금 주가 흐름도 충분히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 스터디 나스닥 상장 기대감 이런 관련된 흐름으로 지금 장기 이평 때 보여주는 9,500원 정도 9,000원 정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전 저점 정도인 8,500원 정도까지 손절가 잡으시면 되시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앞에 2020년에 거래가 좀 많이 나온 부분을 좀 저항이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11,000원까지 보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15,000원까지 보신 다음에 혹시나 목표가 오시면 절반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고 그 뒤에 11,000원, 12,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나스닥 상장 관련 스마트 스터디 상장 관련 기대감으로 오로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는 오로라였습니다. 이 핑크퐁 관련주들도 몇년 전부터 시장에서 종종 부각이 강하게 되고 있죠. 자,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증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더 주목이 될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.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? 네, 일단 매수가는 원래 9,500원, 9,600원 사이로 잡아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오늘 이 가격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 종가에 한번 진입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분할적으로 15,000원에 1차적으로 그다음에 잔량은 11,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당연히 손절가는 뭐 기계적으로 전저점인 8,500원 내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